두통, 지통, 생리통에 풀려라 피로.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전에 제도가 이제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인데 그걸 서로 싸게 팔아서 많이 팔자라는 취지예요. 경제 논리는 성립이 되지만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해지잖아요.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자 저를 희생시켜서 정책을 정책하시는 분께 제안드립니다. 오남용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이 약을 안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고 안 파셔도 되는 저분이 오남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손님을 지금 당장 처음 봤죠. 1초뿐이 안 봤는데 손님이 1분을 1초 봤는데 저 사람이 오남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1초 본 사람을. 판매자 가격 표시제라고 스티커를 다 붙여주고 살 때도 다 얼마인지 다 말씀해주고 그 상대방들 거짓 진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설명하고 얼마에다라고 얘기하고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이 원칙이고 거리 두기가 네. 원칙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은 장애가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샀는지 안 샀는지 요거를 사실 잘 못 알아봐요. 네. 본인 확인에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여서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복지가 나아진다면 제 손해쯤은 하나의 손해라도 여기지 않습니다. 현장 소비자 가격을 지향하는데 이게 오직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